요 정도 금액이면 이 클래스는 약간 구형 모델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5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5 시리즈랑 아우디는 금액 차이가 별로 엄청 많이 나진 않아요. 예. 근데도 일단 아우디가 제일 저렴해. 자, 오늘도 여전히 수원의 도이치 오토월드입니다. 중고차 검색은 썸타다.com, 썸타다.com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달 날씨 너무 좋죠. 매달 아침마다 또 출근할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차는 잘 안 팔립니다. 아, 왜 안 팔릴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희 단지에 한 20% 정도가 매도율이 줄었다 그러고요. 20%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막 요즘 막 다들 난립니다. 예. 아마 다들 공감, 예, 하실 거예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되게 영업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오늘 정말 좋은 차량 가지고 나와봤는데 아우디 A6. 자, A6 동급 시대보다 확실히 저렴하고요. 기본형이 아니에요. 굉장히 옵션 상위 등급에 있는 좋은 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우디 A6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다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이 차량은요, 동급을 많이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일단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우디 A6도 이제 라인업을 보게 되면 뭐 20, 뭐 30, 3540, 4550, 555까지 쭉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2000cc나 3000cc냐, 뭐 4기통이냐, 6기통이냐, 그러면서 이제 40으로 넘어가면 옵션 또한 좋고 외관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아우디 A6 중에서 40 TDI 프리미엄 등급으로 가지고 나와봤으니까요. 차량 굉장히 예쁩니다. 자,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은 2015년 8월 달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16년식 모델입니다. 주행거리 12만 6천 키로 현재 유지 중에 있고요. 자, 5.16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받았고,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은 2천만 원대 구입이 가능한 아우디의 A6 외관 실내 함께 할게요.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와, 일단 자, 똑같은 차지만 이 등급으로 인해서 뭔가 진짜 더 달라요. 예. 이 전면부의 그릴하고요 아래쪽에 이제 범퍼 스타일이 다르죠. 예. 진짜 아우디는 약간 화이트에 이 40 TDI 이상 모델이 너무 좋습니다. 3000cc 디젤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6기통 직분사 터보 엔진이 들어가서 출력 218력에 51토크, 자, 7단 자동 미션에다가 4륜구동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아우디의 A6 화이트 컬러입니다. 자, 외관 상태, 헤드라이트 상태, 전방 센서, 안개등 이렇게 보셔도 완벽. 완벽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신차 출고 금액은 약 한 7,300만 원대 출고가 된 모델이고요. 감가는 약 한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적용이 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면부 이렇게 아우디의 40부터 이렇게 약간 프리미엄 휠 적용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약 한 50% 정도 잘려 남아 있습니다. 자, 사이드로 와도 진짜 깔끔해요. 예. 뭐 이렇게 뭐 데미지 하나 없어요. 차량 어떻게 깔끔하게 타셨는지. 아, 여기 살짝, 아주 살짝 생각이 하나 있네요. 자, 뒤쪽 타이어도 한 50% 정도 잔량 이상 잘 남아 있고요. 썬팅도 이렇게 후퍼 옵틱, 프리미엄 썬팅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게 뒤쪽 보시면 이제 리어 램프도 약간 달라요. 예, 기본형하고 이렇게 40부터는 약간 뭔가 모르게 더 예쁩니다. 예. 자,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자, 4륜구동까지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렁크 공간을 보시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정도 금액이면 이 클래스는 약간 구형 모델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5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5시리즈랑 아우디는 금액 차이가 별로 엄청 많이 나진 않아요. 예. 근데도 일단 아우디가 제일 저렴해. 차가 별로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우디 좋아요. 자, 40 TDI 프리미엄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2,390만원. 자, 5,000만원 감가된 금액에서 2,390만원에 아우디 A6. 정말 상태 좋아요, 이 차량. 자,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 들어왔고요. 실내 뭐 담배 냄새 이런 부분도 전혀 나지 않습니다. 실내 또한 너무 깔끔해요. 진짜 이게 차 상태 너무 좋네요. 네. 자, 도어 쪽에 이렇게 우드 감성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 1단, 2단. 도어 락 잠근 장치 포함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윈도우 버튼, 그리고 트렁크 버튼. 사운드도 보스 사운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트는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는 오토 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열선 핸들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이제 크루즈 컨트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 썬루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시트 보여주시면 아주 고급스러운 시트 만나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그 우드 감성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다 들어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등급별로 약간 실내 마감도 좀 다르긴 하네요. 자, 상단에는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주행 타입은 이렇게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다이나믹, 자동, 승차감 이런 식으로 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고요. 자, 아래쪽에 이렇게 CD 플레이어 적용되어 있고, ISG 전방 센서 VDC 기능 들어가고, 아우디에 통풍 들어가는 모델 많이 없거든요. 통풍 들어가 있고, 오토 에어컨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은 버튼식이고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 오토 홀드 기능 아래쪽에 이렇게 버튼들인데, 정말 실내 상태도 너무 깔끔해. 예. 얘는 진짜로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예. 큰 고민하지 마세요. 예. 아우디 내가 A6 보고 있다. 2,000만원대 요차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은 아우디 A6 40 프리미엄 등급으로 준비했고요. 2,390만원에 차량 구입 가능합니다. 전액 할부 및 탁송 거래, 대차 및 폐차 대행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해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라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